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총 제가 4개의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 책의 저자는 영주 닐슨이라는 분입니다. 영주 닐슨님은 그 투자은행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셨고 현재는 성균관대 교수로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그 리뷰를 썼습니다. 블로그에 리뷰를 썼는데 그 블로그를 리뷰를 보시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글을 달았고 그렇게 서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번 밥을 사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아직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더 성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판사는 위즈더 마우스에서 나왔고요. 가격은 19,800원입니다.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출간일은 2018년 3월 19일, 쪽수는 424쪽인데 이 424쪽인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조금 뭐 2만원에 가까운 가격이니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투자에 대한 좋은 책이었고 특히 이거를 이제 한국 분이 쓰셨다는 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공부가 많이 필요한 책이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스톱이 알려주는 투자의 기본 세 가지. 두 번째, 포커 플레이어들의 조언. 세 번째, 게임과 투자의 공통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27쪽, 28쪽이고요. 고스톱이 알려주는 투자의 기본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 어떤 점수를 내는지 알아야 한다. 고스톱에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점수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투자 역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들이 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주식을 잘 찍는 방법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도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펀드도 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골고루 가지고 있지 않으면 뜻밖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점수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자율이 계속 낮아질 거라 예상하여 미국 국채에만 투자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그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속적인 수익을 낼 것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경기가 빨리 좋아져 이자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다면 국채에서 기대했던 수익을 내기는커녕 손실이 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다.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낼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모든 것을 채권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만약을 생각해 채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한다. 세 번째,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장기 투자건 단기 투자건 투자자는 어느 순간이 되면 계속 투자할지 수익을 실현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할지 스톱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쉬운 단기 투자의 예를 들어보자.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원에 샀는데 다음날 102만원이 되었다. 투자자는 이때 주식을 102만원에 팔아 수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105만원에 5만원이 되기를 기다릴지를 결정해야 한다. 105만원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치자.
그런데 다음날 오히려 99만 원이 되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는 마치 고스톱의 고 또는 스톱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이 책이 조금 이제 이 영준 닐슨이라는 교수님이 좀 투자를 쉽게 설명하시려고 이제 고스톱에 좀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잘 고스톱을 몰라가지고, 네. 제가 고스톱을 칠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고스톱에 대한 조금 비유가 저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이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는 좀 그런 건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고스톱이 알려주는, 고스톱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투자의 기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이 어떤 점수를 내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스톱에서 점수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어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야겠다.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고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란 거죠. 투자도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주식에 투자한 것도 있고, 펀드에 투자한 것도 있고, 뭐 채권에 투자한 것도 있고, 뭐 정기 예금에 투자한 것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모두 다 돈을 벌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내가 그거를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떠한 방법만 너무 꽂혀서도 안 되고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승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마찬가지란 거죠. 고스톱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뭐 진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하나의 방법만 해서는 아무래도 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점수를 낼수 있는 확률을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듯이 이 투자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골고루 가지고 있지 않으면 뜻밖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점수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될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하나에 올인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 뜻밖의 상황에 진짜 벌어지면은, 뜻밖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걸늘 예측하지만 정말 예측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이렇듯, 그래서, 뭐, 항상 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자율이 계속 낮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미국 국채에만 투자하는, 뭐, 어떠한 투자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대로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면은 오케이 가능하죠. 수익이 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계속 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낮아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예상과 다르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취향이 좀 갈라집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이 책의 저자이신 영준 닐슨 교수님의 성향을 조금 이제 예측해 봤는데, 약간 영준 닐슨님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안정을 지향하는 투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우리가 위험을 크게 지면 질수록 이제 수익률이 그에 비례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아마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높은 수익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선호하시는 분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정말 이 책의 저자분이 공격적인 투자자였다면은 하나의 집중 투자라는 조언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뭐가 옳다, 뭐가 뭐 그르다 이런 차원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조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번
이 조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 것인지, 그냥 이대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팔 것인지. 이 세 가지 선택을 두고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건데,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정말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순위를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벌죠.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정말. 왜냐면은 여기서도 삼성전자 주가 예를 들었지만 하루에도 주가가 진짜 5만원 올랐다가 10만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98만원이었는데 95만원 떨어져가지고 아 98만원 되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98만원 맞어요. 팔았는데 이 100만원 넘어가서 102만원, 105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늘 해야 된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늘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약간 우리 고스톱과 좀 비슷하지 않냐 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33쪽입니다. 페이지 33쪽. 포커 플레이어들의 조언. 다음은 유명한 포커 플레이어들이 했던 공통적인 조언을 모아본 것이다. 1. 100% 게임에 몰두한다. 2. 돈에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게임 자체에 집중한다. 3. 지난 것은 잊어버린다. 4. 리서치를 많이 한다. 엣지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무엇보다 게임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5.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포커플레이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커플레이어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했던 조언들을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모아본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100% 게임에 몰두한다.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포커플레이어들의 조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포커플레이어들이 하는 포커플레이어가 우리가 하는 투자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냐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100% 게임에 몰두한다. 집중해야 되죠, 당연히. 두 번째가 돈에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게임 자체에 집중한다. 돈에 신경 쓰지 않는다. 게임 자체에 집중한다. 세 번째, 지난 것은 잊어버린다. 이미 손실을 본 것들, 이미 이득을 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게임에 계속 집중을 해야겠죠. 네 번째는 리서치를 많이 한다. 엣지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무엇보다 게임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전 투자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한다. 이 감정이라는 게 정말 투자의 핵심인 것 같아요. 뭐 투자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감정,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 이게 정말 투자의 성패를 좌지우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감정 조절 부분은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페이지 34쪽, 35쪽입니다. 게임과 투자의 공통점. 게임을 하는 환경과 투자 시장의 환경 역시 공통점이 많다. 앞에서 예를 든 고스톱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1. 고스톱에서 누군가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다.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돈을 딸 수는 없다. 금융시장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존재한다. 누군가 무엇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냈다면 반면에 수익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2. 고스톱은 48장의 카드가 있고 이를 이용해 점수를 낸다. 투자자들에게 훨씬 많은 투자 도구가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야 한다. 미국에만 해도 1만 개가 넘는 뮤추얼 펀드와 ETF가 있다. 3. 고스톱을 할 때 이미 내놓은 카드는 다시 가져갈 수 없다. 투자도 일단 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다. 상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투자하면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키려면 비용이 든다. 4. 고스톱을 하다 보면 간혹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조언을 해주기는 하지만 게임에서 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투자를 할 때도 투자 자문이나 프라이빗 뱅커 등 투자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투자의 손실은 결국 모두 나의 책임이다. 5. 고스톱을 하다가 지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도 그렇다. 6. 고스톱을 할 때 참을성 없이 게임을 스톱할 경우 돈을 딸지는 모른다. 큰 돈을 딸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진다. 투자도 그렇다. 단기 투자도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목표 없이 조바심 때문에 바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큰 수익을 얻기 힘들다. 7. 고스톱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내 계속 고하고 가다 보면 결국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생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목표 없이 욕심만 내다가 결국은 수익을 못 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다. 8. 고스톱에서 아무 장식이 없는 카드를 일정 개수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게임에서 졌을 때 두 배의 돈을 내야 하는 규칙이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 카드가 그 나름의 역할이 있고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카드를 모아야 하지만 여러 카드를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투자도 그렇다. 투자를 할 때는 먼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야 한다. 9.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아무리 큰 돈을 잃고 사태가 불리해진다 해도 여유로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 투자도 그렇다. 여유로움을 잃고 당황하는 것은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을 더욱더 비이성적으로 만들 뿐이다. 게임과 투자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고스톱을 이야기하죠. 고스톱에서 누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잃죠.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자라는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돈을 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 이 투자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고, 내가 팔면 누군가 사겠죠. 또 내가 사면 누군가 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람과 수익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스톱은 48장의 카드가 있고 이를 통해 점수를 낸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고 금융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고스톱에서 한번 낸 카드는 물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금융 투자도 한번 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고 돌이키게 되면은 그에 따른 비용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스톱에서도 보면은 주변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이거 먹어 뭐 저거 먹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을 따랐다고 해서 책임을 져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만이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결정하셨든 판단하셨든 간에 그 책임은 모두 내가 진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고스톱을 하다가 지면은 현금을 내야 한다. 투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고스톱을 할 때 뭔가 참을성을 갖지 않고 원고해가지고 스탑을 외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란 거죠. 뭔가 구체적인 목표 없이 그냥 뭐 단기적으로 그냥 뭐 약간 좀 조바심에 의해서 뭔가 판단을 내리시면은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고스톱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내서 계속 고우고 하다 보면은 이제 게임에서 질 경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에서도 구체적인 목표 없이 그냥 뭐 올해만 갖고 있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100% 큰 수익으로 이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이제 고스톱에서는 뭔가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카드를 일정 개수 이상 갖고 있으면은 두 배의 돈을 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여러 카드가 나름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카드를 내가 보유함으로써 그런 두 배의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되는 건데 투자에서도 너무 한쪽으로 막 가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유로움을 잃어서 안 된다. 저는 이걸 보고서 정말 저랑 투자 관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여유로움,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분량에 놓고 투자에 임한다? 이건 스스로 굉장히 게임을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여유로움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빌린 돈으로 하면 안 되고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되고 무슨 시한이, 유통기한이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유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내가 여유로움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총 4개의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 3개의 영상을 통해서 더 이 책에 나온 투자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